예, 패턴 매칭 캔 매치 variable keys라고 해서 짤막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걸 별도의 에피소드로 뽑았어요. 그만큼 정말 특이합니다. 특이해서 요만큼 5줄, 6줄짜리 요 코드를만 가지고 한번 같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옮겨뒀어요. 데이터 있고. 자, 보시면은 for 문장입니다. for 문장이고 화살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for 문장의 기본입니다. 엘릭서. 근데 키에 들어가는 값이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하나의 리스트죠. 리스트인데 아톰을 엘러먼트로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아톰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패턴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요게 데이터이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얘도 맵이고 그죠? 맵 해서 서로 패턴을 맞춰보는 거예요. 맞추는데 요 키에 지금 핀을 꽂아놨어요. 핀을 꽂아놨으니까 여기 키에 들어가는 값은 요 키로 전달된 요거란 말이죠. 그죠? 요게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들어왔어. 그런 다음에 요렇게 pad arrow를 쓰고 있죠. 맵은 pad arrow를 쓸 수가 있습니다. pad arrow를 쓰는 경우와 그냥 이렇게 콜론을 쓰는 경우가 다른데 어떤 경우에 어떻게 쓰는 두 가지를 쓰는지는 다음에 한번 또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pad arrow를 쓰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를 매칭을 시키면은 지금 이 키에 있는 것은 name과 like죠, 그죠? 그럼 value에 들어가는 건 뭐냐는 거죠. value에 들어가는 것은 이 name의 value와 like의 value, 이것이 들어가는 리스트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inspect를 붙여놨어요. ioput도 붙여놓고, 원래는 이게 교재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우리가 터미널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ioput에다가 그냥 ioput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인스펙트까지 넣어야 되죠. 그래야지 리스트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돌려보시면 결과적으로 두 개의 네임에 대응하는 두 개의 값 데이브와 엘릭스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게 지금 리스트로 좀 교재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리스트로 출력이 돼줘야 되는데 여기 터미널에서는 지금 현재 리스트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값이 분리돼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저도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 요 핀 오퍼레이터를 내부 알고리즘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요게 키 자리에 그러면 요게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안 된다는 거죠. 보다시피 에러 메시지가 바로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면 요 뭐라고 해야 되나? 요 핀을 없애면 어떻느냐는 거죠. 그래도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메시지가 뜨죠. 따라서 요 핀이 들어갈 수가 있고 꼭 핀이 들어가야만 이 로직이 구성이 되는데 그걸 로직이 뭔지가 저는 사실 지금 좀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이해 못하겠어요. 아마 조금 더 데이터 자료들을 관련 문서들을 살펴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중급 4년차 수업 정도에 들어가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맵을 업데이팅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맵 그 자체는 업데이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뮤터블이잖아요. 업데이트한다는 것은 새로운 맵을 만든다는 거예요. 현재 M이라고 하는 맵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M하고 파이프를 주고 있죠. 파이프를 주로 씁니다. 그러면 B는 2, C는 3.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원래 있던 것보다 뒤에 오는 것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B는 2이고 B는 2가 됐잖아요. 그러면 2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 M1에 A는 1 하게 되면 1이 우선하게 되죠. 이것이 업데이팅 하는 것인데 원래의 M은 여전히 이 데이터를 유지하고 새로운 데이터는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든가 아니면 새로운 아이덴티파이에 담든가 해야 됩니다.